3.9 위기가 장기화되고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이 우리 경제를 공공중심 세금 주도로 이끌다 보니 민간 활력은 크게 저하된 반면 공공기관은 비대화되었습니다.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 부실화를 야기했고 재정 적자 속에서도 성과금 잔치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되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비상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산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음은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적극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